구름 모양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 잠깐 살펴볼게요. 로즈우드 6인치 링컬은 4개, 6인치 링컬은 화이트 6개, 5인치 화이트 11개가 필요합니다. 6인치 링컬은 로즈우드에 바람을 넣어요. 펌프를 어느 정도 불었죠? 펌프 왕복 2번 정도 넣으면 됩니다. 기존 펌프보다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콜라텍스 펌프라서 주입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손펌프에 따라서 바람 넣는 양이 다르거든요. 잘 참조하셔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로즈우드 주익구를 잘랐어요. 예, 튤립고기 방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주익구 매듭은 느슨하게 지어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에 바람을 넣거든요. 예, 화이트도 왕복 2번 정도 불어서 바짝 묶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의 역할은 뭐죠? 예,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로즈우드 튤립고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익구 매듭 지은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풍선 안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꼬리 쪽에서 그 매듭을 잡고 여러 번 돌려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꼬리를 잡고 여러 번 돌려주면 되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잡고 있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세네 번 정도 돌리면 될까요? 네, 세네 번 돌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잡고 있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화이트 링컬론하고 연결할 것 같아요. 예, 앞서 불어놨던 화이트 링코 풍선 주익구를 이용해서 지금 잡은 튤립고기 매듭 부분과 함께 묶어줍니다. 이 부분이 바퀴인 거죠? 예, 바퀴와 연결 풍선 자리입니다. 바퀴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네요. 네, 바퀴 지금 하나를 동일하게 또 만들어줍니다. 로즈우드에 바람을 넣고 있어요. 예, 펌프 왕복 두 번으로 동일하게 불어주시고요. 매듭은 느슨하게 주익구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주익구를 잘라주나요? 예, 주익구는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 매듭을 아까처럼 동일하게 풍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반대쪽 꼬리에서 잡아 튤립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아, 네. 그러면 마지막 바퀴 하나도 준비가 됐네요. 링코 화이트랑 연결하면 되겠죠? 예, 앞서 연결했던 링코 화이트 꼬리를 그 부분 매듭과 함께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퀴, 뒤쪽 바퀴, 앞쪽 바퀴. 아니요, 바퀴 한 세트가 완성됐고요. 동일하게 또 한 세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이니까 바퀴 하나 만드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차 바퀴 두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6인치 화이트 링코 풍선을 두플릿 두 쌍을 만들어줍니다. 풍선은 손펌프 왕복 한 번씩 불면 됩니다. 한 세트 만들었어요. 예, 동일하게 한 세트 더 만들어줍니다. 두 세트를 준비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포클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포클러스트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차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바퀴랑 연결하거든요? 예, 차의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링코 꼬리를 차 바퀴의 연결 부위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꼬리 하나씩 바퀴에 하나씩 걸어주면 되나요? 예, 각각 풍선 하나씩 바퀴와 연결됩니다. 바퀴 하나에 연결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예, 사방으로 펼쳐지는 형태입니다. 바퀴 네 부분에 링코룬 꼬리를 연결 다 했고요. 이번엔 5인치 바람을 불어 넣었거든요. 어느 정도 불면 될까요? 크기는 랜덤하게 불어도 상관없는데요. 풍선 한 개는 손펌프 왕복 3번 정도 불었고요. 다른 풍선 하나는 두 번 반이 좀 안 되게 불었습니다. 아, 네. 듀플릿으로 연결하면 되나요? 예, 듀플릿으로 바짝 묶어주세요. 몇 세트를 만들어야 할까요? 예, 총 두 세트가 필요합니다. 듀플릿을 포클러스트로 만들어서 본체에 연결하고 있어요. 5인치 포클러스트를 지금 차체에 연결할 때는 링코 주익구 꼭지를 이용해서 바짝 당겨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 두세 번 정도 감아주시면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 네. 지금 전체 모습을 다듬고 있고요. 지금까지 만든 과정을 차체 뒷편, 윗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이 남아있을까요?
지금 포클라스트 한 가운데 그 부분에 5인치 하나를 불어서 연결해 줍니다. 사이즈는 크게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어디에 걸어 잠그는 거예요? 포클라스트 중심부에 끼워주는 겁니다. 5인치 풍선 하나를 불어서 포클라스트 맨 윗부분에 매듭을 이용해서 걸었어요. 5인치 풍선이 차체에 연결되었고요. 뒷플릿 두 세트를 준비했는데 사이가 좀 늘어져 보이거든요. 예, 포클라스트에 끼워줄 건데요. 그게 느슨하게 묶어야지 그 방울들이 밀착이 안 됩니다. 한 세트를 걸어서 바퀴 한쪽에 나란히 놨고요. 나머지도 반대편에 걸어주었어요. 라운드 풍선 뒷플릿 한 세트를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건가요? 예, 최대한 느슨하게 매듭 지어줍니다. 주입구 끝부분을 묶어주네요? 예, 길이를 충분히 늘려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이 방법으로 하는 좋은 점이 있나요? 매듭을 바짝 지으면 중심부에 몰리게 되는데 지금은 퍼뜨리기 위해서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마지막에 연결한 부분을요, 풀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한번 감아주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주네요. 예, 지금 연결한 풍선을 앞뒤로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한 풍선들을 사이사이에 놓이도록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구름 자동차가 완성이 됐어요. 뒷부분도 보여주고 윗부분도 보여주고. 구름 자동차 어떠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